신동에 색소폰까지 잘 부는 친구입니다. 너무너무 귀여운 친구, 하지만 정말 노래 잘하는 친구 정동원 군이 모셔보겠습니다. 불러놔야지 오리오.
올려드리겠습니다. 자, 이 뭐 못하는 게 없네. 여기 색소폰 여기 있어. 네. 이럴 때 박수 한번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? 뭐 정동원 군의 팬클럽은 당연히 좋아하겠지만 오늘 처음 보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. 이쁘고 귀엽죠? 근데 굉장히 노래 잘하죠? 근데 이 친구가 능력이 너무 많아요. 색소폰도 엄청나게 잘 불거든요. 그래서 준비하러 들어갔으니까 나오면 다시 한번 크게 박수 쳐주시고 가수이기 전에 우리 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차세대 주자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올라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아낌없는 박수로서 응원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아, 벌써 딱 나왔네. 또 분위기 달라지네. 자, 다시 한번 색소폰 공연 한번 이어갈 테니까 정동원 군을 위해서 아낌없는 박수 한번 크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그러면 우리 동원군이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아. 많은 분들이 원하니까 한 곡 더 갈 것 같은데. 색소폰 연주 하나 더 할 수 있어요? 아니면 노래로 갈까? 색소폰으로 갈까? 색소폰.
여러분들이 색소폰 원하시는지 노래 원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두 개 다 하고 싶은데 여러분은 어떠세요? 어이야! 야, 동원꾼이? 아, 우문 현답을 딱 들려줬네. 그렇죠, 그렇죠! 뭐, 이게 우리 다 듣고 싶은 게 이제 현실인데, 그래, 그러면 우리 동원꾼이 다 하고 싶다고 하니까 뭐, 요 정도 소원은 들어줄 수 있는 것 같아. 그나저나 지금 동원꾼 지금 6학년이라고 했죠? 어, 여자친구 있어요? 없어요? 혹시 오늘 아빠 같이 왔어? 아빠, 아빠 어디 계세요? 서동! 서동! 집에 아저씨랑 똑같이 생긴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있거든. 아저씨 미안하다 야 얼굴이 달라지는구나. 자 그러면 우리 모두가 원하니까 그럼 색소폰 공연 한번 하고 노래 한번 더 갔으면 좋겠다. 됐어? 가능해? 좋아. 여러분 박수 주셔야지. 가보겠습니다. 자 이번에 또 어떤 거 박수 안 치면 안 돼요. 박수 모두가 다 같이 박수. 여기도 박수 그치? 네. 그래서 이렇게 무대 밑에서 누군가가 팁을 주면 MC랑 반반하는 거 알고 있지? 아 그런 얘기 못 들었어? 아 야 당황해 하는 거 봐. 아니야 내려가서 그냥 아저씨랑 반반하면 돼. 괜찮아. 처음 다 그래. 괜찮아. 대신 네가 노래를 많이 했으니까 네가 3만원 내가 2만원 하면 되겠다.
농담이고, 너무나 이뻐하는 우리 엄마들도 많이 있고 아빠들도 많이 있는데 진짜 훌륭한 가수가 돼야 될 것 같고. 그러면 우리 동원군이 가장 좋아하는 가수가 나는 누군지 굉장히 궁금한데, 어떤 가수 가장 좋아해요? 대한민국 가수 가운데? 저는 일단 잠깐만 조항준 씨 마지막에 오거든. 예, 고기 좀 한 번 먹고 뒤에 계시든. 그래, 자 누구? 저는 일단 제가 존경하시는 가수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중에 조항조 가수님이랑 또 박서진 가수님이랑 또 제가 남진 선생님, 나원아 선생님도 엄청 존경합니다. 야, 나는 네가 너무 이쁘다. 센스가 어마어마하네. 뭐 하세요 박서진? 우리 팬클럽 박수 한번 쳐야지. 네, 고맙습니다. 네네. 감사합니다. 야, 일단 다 받아. 주시는 거 다 받고, 밑에서 우리 다시 보자. 네.